캐딜락 CTS 안드로이드 모니터 시공 후 촬영한 영상입니다. 원래는 이렇게 상단 매립 여기 뚜껑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 정도 올라와 있는 모델이었는데요. 순정 모니터는 원래 팝업으로 이렇게 올라왔다가 내려왔다 방식인데 고정되는 방식이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원래 뚜껑이 없죠. 이거는 이제 뭔가 제작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. 공방에다 얘기해서 가죽이 재질로 스티치 넣어서 하면 이쁠 것 같은데요. 일단 고객님께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. 네. CTS 전용 안드로이드 모니터 버티칼 테슬라 스타일의 카피시입니다. 후방 카메라? 후방 카메라는 뭐 이 차는 여기도 뜨고 여기 뜨는데 둘 다 작동을 하죠. 필요한 어플들을 다운받아서 세팅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모니터. 음악, 영화, 뭐 USB 이용해서 다 가능하겠죠. 준비 안 된 영상은 유튜브나 웨이브, 티빙을 이용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. CTS 전용 안드로이드 모니터. 핏감이 좋아요. 그죠? 마감도 좋고. 보시면. 뭐, 이 정도면 뭐, 순정보다 훨씬 난 것 같습니다. 공조도 버튼을 굳이 이용할 필요가 없어요. 네. 꺼지죠. 터치로도 되는 거죠. 터치로도 공조가 제어됩니다. 지금까지 안드로이드 모니터 전문 시공. 안드로이드 킹덤 캡틴왕입니다.